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호주 정부의 노인복지 케어인 홈케어 패키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어르신들의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홈케어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지원을 받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자택에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지원을 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시며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을 자택에서 도와주는 홈케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기간에 유연한 케어입니다. 이 서비스는 자택이나 거주시설에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 회복 케어 또는 병원에서 나오는 과도기 지원과 같은 상황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둘째, 자택에서 기초 단계의 지원입니다. 연방정부 자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이거나 단기적인 케어 및 지원 서비스로 가사, 개인 청결, 식사 및 음식, 준비, 교통, 쇼핑, 보조 의료, 기구, 사교 지원 및 임시 교대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셋째, 자택에서 좀더 높은 지원의 케어입니다. 홈케어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조정된 네 단계의 서비스 패키지로서 개인, 청결, 지원 서비스 및 병간호, 보조 의료 및 임상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셋째 단계에 좀더 높은 케어를 하는 홈케어 패키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위에서 언급했던 세 번째, 가정에서 좀더 높은 지원의 케어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홈케어 패키지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각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도와드리는 서비스로서, 드림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함께 찾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소개하는 드림복지센터는 한국인이 만든 업체로 한국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가장 적합한 업체로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소개하는 원드림 복지센터는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각 고객분들의 개인적, 문화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기관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홈케어 패키지란 어떤 것인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케어 패키지는 단계별로 네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케어 필요사항으로 레벨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제2단계는 레벨 2로서 낮은 단계의 케어 필요 사항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며, 제3단계인 레벨 3는 중간 단계와 그 이상의 케어가 필요하신 분의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3개, 4단계 마지막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가장 높은 단계의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담당자가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서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그렇지만 정해진 절차 관계로 처음부터 제일 높은 4단계를 주는 경우는 드물며, 제1단계 레벨 1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홈케어 패키지 자금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나요? 홈케어 패키지 자금은 노인복지평가팀이라고 하는 ACAT이라는 팀에 의해 평가된 대로 여러분의 케어 필요사항을 해결하는 케어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일상생활 서비스,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 샤워, 배변, 옷 갈아입기, 이동 및 의사소통과 같은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그 다음에가 영양이나 수분 공급, 식사 준비 및 식이 요법도 저희들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종교적, 문화적, 기타 이유로 인한 특별 식단을 포함하는 식사 준비 및 어떤 식사 도구 사용 지원, 그리고 음식 섭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대소변 관리 정말 중요한데요. 일회용 패드 및 소변 흡수, 보조용품, 변기 겸용 의자, 환자용 변기, 요강, 도뇨관, 소변 배출 도구, 관장기 등과 같은 배변 보조용품 및 기구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 및 보조용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셔서 목발, 네발 보행기, 보행 보조기,
지팡이, 들어올리는 기계장치, 침대, 난간, 슬라이드, 시트, 양가죽, 특수베개, 압력 완화 매트리스 제공 및 이러한 보조용품을 이용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간호, 보조의료 및 요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본 서비스에는 언어요법, 발 질병치료, 작업치료 또는 물리치료 서비스, 청각 및 시각 서비스와 같은 임상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레벨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절차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 및 개인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쇼핑, 의료 종사자 방문 및 사교 활동 참석에 대한 지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피부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밴드나 붕대 및 피부 연화제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케어 패키지는 다음 서비스 이용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적시적절한 케어 이용을 증진하는 화상회의 및 디지털 원격 의료 테크놀로지,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한 그런 기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공학에는 보통 의사소통에 관한 개인 안전 지원하는 도구도 포함되고요. 그 장비, 개인의 일상생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보조용품 및 장비를 여러분의 패키지 예산에서 나오는 자금을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비의 임대 여부 또는 해당 장비를 누가 소유하는지와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수리 비용을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홈케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승인된 홈케어 제공업체가 여러분의 필요 사항과 목표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케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할 것입니다. 그럼 홈케어 패키지 자금이 사용될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홈케어 패키지 자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위해 예를 들어 일반적인 소득금처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계산서나 어떤 식품을 구입한 계산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납입을 한 것, 또 렌트비를 납입한 것에 대해서는 홈케어 패키지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홈케어 패키지 자금은 다음에 구매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없는데요. 호주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타 유형의 케어 여행이나 숙박 클럽, 멤버십, 또는 스포츠 행사 입장권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활동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아주 궁금한 점일 텐데요. 그럼 저는 홈케어 패키지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 대상이 되는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케어 패키지를 위한 노인복지평가팀 에이캇의 평가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정한 대리인이 1800-200-422번호로요, MyAgedCare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솔직히 그후 연락센터 직원이 할수 있는 일로 필요사항을 체크하고 면담평가를 할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를 반영하여 여러분을 노인복지 서비스에 의뢰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지만, 영어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고,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은 아주 어렵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서툴러서 바르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처음 시청할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대리인에게 맡겨야 성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네요. 그 전문 대리 업체가 바로 한국인이 만들어 운영하는 드림복지센터이고, 한국인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 이 안내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설명드린 대로 모든 절차는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셔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원드림 복지센터에서는 복잡한 진행 과정으로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자 전반적인 홈케어 패키지 진행 과정을 돕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금 전화번호가 앞에 영상으로 나가는데요. 원드림 드림센터의 엘렌 0434-030-213, 그리고 제니 0450-492-500 담당자가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밟아드립니다.
노인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양로원 시설이 부족하여 가정에서 노인들을 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로 신청을 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1년 이상 오래 걸리니 앞으로 건강이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70살이 넘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서 노후를 대비해 놓으시기도 바랍니다. 부부와 함께 살아도 어느 한 분이 건강치 못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게 홈케어 패키지는 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만 65세가 넘는다고 하여 모든 분들이 전부 홈케어 패키지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의 노후를 위하여 상담해 보시고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나 혼자이신 분들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원드림 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고객분들의 다양한 활동 영상도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